너희 좋은 뒤를 쫓아가라.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녀석은 틀림없이 약방골목으로 돌아날 거다. 가자. 가자. 예. 예.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한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내려와라 일쯤에 냉큼 내려와서 잘못을 빌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괜찮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내 놈들에게 붙들리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 다리처럼 목 잘라 죽이려는 거지. 어디하고 있어? 놈을 빨리 잡아라! 예! 예. 잡아라! 경찰관이 피를 봤으니 살인 피의자 일쯤에겐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죄목까지 추가됐다. 놈이 쫓아났다! 저놈이 깨달았다! 저놈을 쫓아라! 잡아라! 저쪽이다! 누구세요? 달리. 누구세요? 달아. 나야 일침에. 난 그런 이름이 아니야. 다리가 아니라고? 그래. 내 이름은 월이야. 그래. 죽은 다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여기까지 오자고. 이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쪽으론 길이 없어. 골목이 막혔는데요. 그럼 저 집이다.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대문을 여시오. 주시오. 무슨 일이요? 이 집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숨었다는 겁니까? 주세케. 예. 네. 샅샅이 뒤져봐라.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몇 식구가 삽니까? 나하고 딸아이 두 식구요. 이 방은 뭡니까? 비록 비난한 집이지만은 엄연한 사대부 양반의 집이요. 한 여자의 방문을 그렇게 함부로 열어도 되는 거요? 아니 그래도 문을 닫자 뭐 하는 거요?
없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다. 가자. 예. 자, 가자. 예. 월이야, 놀랬느냐? 뭐예요, 그 사람들? 아, 누구를 쫓고 있는 모양이다. 괜찮다, 염려 마라. 벌컥 문을 열었잖아요. 밖에 소동이 벌어진 모양이다.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대문을 잠그고 있어라. 어서. 예, 옷을 입고요. 고개를 저쪽으로 돌려. 다리를 그대로 빼다 박은 이 소녀. 하지만 수줍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던 다리와는 달리 이 소녀의 얼굴은 꽤 붉어져 있다. 가만,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왜 처음부터 이불 속에 숨겨졌던 거지? 대문을 잠그고 올게. 아니야. 이젠 나가야지. 안 돼. 지금 나가면 붙잡혀. 그런데 일지매를 돕는 건 왜 하필 매번 소녀들인 걸까? 잘생겨서? 착해서? 주인공이니까? 갔어? 그런 것 같아. 고맙다. 밥은 먹었니? 밥을 좀 줄까? 아버지가 오시면 큰일이잖아. 이 방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돼. 워리는 이 예쁘장한 사내 아이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한눈에 빠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답답함은 대체 뭘까? 피곤할 텐데 여기서 한숨 자고 갈래? 아니야. 내게 너무 고맙게 굴다간 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월이라 그랬나? 응. 내 이름은 일침에다.
나를 도와준 건 잊지 않을게. 그러다 잡히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일쯤에는 잡히지 않았다. 성 안을 발칵 뒤집어놨던 그 들개 같은 소녀는 그 뒤로 꽤 오랫동안 한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